불확실 상황에서 저희 청년에서는 연차적으로 반대하는 이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축금을 꾸준히 확대를 해왔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원자재 비축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저희 회사 공장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한 20일 넘게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에어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도를, 구리를 사용하는 모든 실수요자들이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